LG전자가 기술적 완결성 등을 이유로 출시를 미뤘던 5G 스마트폰 V50 신큐가 오는 10일 국내 시장에 첫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그간 삼성전자 갤럭시 S10 5G의 독주 체제였던 5G 스마트폰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면서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LG전자 스마트폰 부문은 올 1분기 2,035억 원의 영업 손실을 보며 16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5G 스마트폰 V50 신큐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전자와 통신 3사는 이달 10일 V50 신큐를 출시일로 정하고 납품 검사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다만 LG전자 측은 공식적인 출시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LG V50 신큐 출고가는 119만 9천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갤럭시 S10 5G보다 약 20만원 저렴합니다. 특히 LG전자는 V50 신큐 초기 구매자를 대상으로 21만 9천원 상당의 듀얼 스크린도 무상 제공할 방침입니다. 6.4인치 크기의 V50 신큐에 여닫을 수 있는 플립 커버를 끼우게 되면 6.2인치 화면이 하나 더 생기는 듀얼 스크린입니다. 탈착식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장착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초 듀얼 스크린이 폴더블 스마트폰 대체 효과를 기대했다며 낮은 평가를 내렸지만 막상 고객 테스트 등의 반응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 V50 신큐는 지난해 12월 확정된 국제표준화 기구의 최신 기술 표준이 적용돼 삼성전자 갤럭시 S10 5G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S10 5G는 오는 9월에 표준이 맞춰져 있습니다.